안녕하세요. 팔레온고민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팔레온고민사 미성년자의 인지청구와 제소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8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무 13-79 판결입니다. 사건의 인지청구고요. 원고가 이제 자녀이죠. 자녀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겁니다. 이유는 이제 부나 모가 사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이제 인지청구의 상대방의 보조 참고로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A와 B 사이에서 출생을 했고 B는 2012년 2월 5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A가 이제 아마도 이제 A가 이제 원고의 모가 되겠죠. A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중에는 인지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2019년 A를 통해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년 8월 5일 날 이 사건 인지 청구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2017년 10월 6일에 성인이 됐었어요. 피고 보조 참가입니다. 즉 그 B의 지금 상속인들이죠. 이 상속인들은 보조 참가인들은 2012년 2월 6일 또는 2014년 5월 아마 다른 이유 날이겠네요. 이때 망인의 사망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인지청구는 미성년자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할 수가 있는데 부 또는 모를. 근데 이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법정 대리인이 2년 뒤에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문제되는 거죠. 미성년자 본인이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민법 제863조 법정 대리인은 인지청구의 소리를 제기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할 때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부 또는 모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전에 판례 2021무 1353 판결인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사망시 알았고 법정 대리인은 인지청구를 안 했다면 그때 미성년자는 뭐 성년이 된 이후부터 2년인가 아니면 그때도 여전히 이미 안 날로부터 2년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원고는 2017년 10월 6일에 성년이 되었고 미성년자 일 당시에 망인 사망시를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거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 인지청구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 제기할 수 있고 법정대리 사망하는 경우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후 2년 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된 후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다는 것이 이제 아까 판례였죠. 이 판례에서는 뭐냐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때는 성인이 된 후에 2년 이내에 하면 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약간씩 다르죠.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시를 알았더라도 성인이 된 후부터 2년 이내에 하면 제소기간 내라고 본 것이 이 판례의 내용이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